코로나 경보가 1단계로 낮아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조속히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어서 우리가 걱정 없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마음껏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 가운데 하신 내용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최선 다해서 우리 꼬마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생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 가운데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거룩성 부분입니다. 교회 거룩성, 사람이 암에 걸리면 또는 인생에 큰 문제를 직면하면 처음에는 허둥대지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좌충우돌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가면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현실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준비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번 코로나로 교회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교회에 관해서 생각을 곰곰하게 해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거룩성과 성결을 정말 지극히 원하신다,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고도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전 세계가 정말 찬사를 보내고 깜짝 놀라는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졌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차분하게 다지면서 한, 둘, 세 계단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이 과정을 건너뛰는 그러한 초고속 성장 과정 속에 사회의 구조라든지 사회의 도덕성 그리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곡차곡 다져지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조리와 모순이 사회에 만연하고 때로는 구조의 변화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부분이나 윤리적인 부분들이 군데군데 드러나 보였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한번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뻥하고 터져나오면서 우리의 현실이 정말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뼈아픈 대가를 치르는 거죠. 교회도 그동안 부흥과 성장을 향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취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한국교회의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맛보았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정말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잘 다지면서 그렇게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자신이 없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역시 자신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러한 죄악들이 교회 안에 또 성도 안에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을까, 혼합주의와 세속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 모습과 행태 그대로 교회 안에도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의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세상 불신자와 별 차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마치 아간의 범죄가 전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패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 것이고 또 성령에 타오르는 불꽃을 꺼버리는 역사를 이룰 겁니다. 때로는 교회가 무너지는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깨지고 충돌하고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가 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상황을 절대로 낭비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뼈저린 상황 속에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 간다라는 그러한 우리 목표를 가지고 나가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앞으로도 변화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개인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없이 흠과 점과 티가 우리 안에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게 있다면 주님이 붙들어 사용하시기에 참 합당하지 못한 주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그 고향 땅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와 한국교회 또 이 국가와 우리 민족의 여러 상황과 죄악과 현실을 주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내 안에 아간과 같은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은혜의 물꼬를 다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점점 변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내용입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부름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제자들의 가능성과 그들을 인정해주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름받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천년제국 로마가 고투족의 침입으로 무너지고 불타오를 때 모든 로마 시민들은 통곡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땅을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순간에 허물어지고 불타오르는 제국 로마의 모습을 바라보던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세상에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제국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너희가 동참을 해라.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시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과정에 나타난 특별한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제자의 조건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우리 다 같이 성경 16절에서 18절 말씀 오래간만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인 어와나를 합니다. 어와나 프로그램.
근데 이 어와와나 프로그램의 헤드쿼터는요, 저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가봤는데, 그때도 그 시카고의 헤드쿼터에 가가지고, 뭐, 이사회 모임을 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짬이 나가지고요, 그때, 그 시카고에서 가장 아마도 높은 그러한 고층 빌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도 오래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 꼭대기에 보면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유리가 쫙 있어가지고 시카고 전경이 쫙 뷰가 다 보이는 그러한 음식점입니다. 멋지더라고요. 보는데요, 저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고 하는 그런 쫙 설명 중에 좌측에 보니까 그냥 거대한 유명한 그 미시간 호수가 보이는 겁니다. 미시간 호수. 근데 이건 사실은 호수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넓은 겁니다. 너무너무. 얼마나 넓으냐면 우리나라 땅덩이의 절반을 그 호수 안에 딱 던지면 풍덩하고 빠집니다. 그만큼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해도 무방한 거죠.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좁은 지역에 살고 있는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길이가 21km, 폭이 10km, 10km. 그러니까 이 담수호죠. 이 갈릴리 호수는 이건 바다와 같이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라고도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풍부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대를 이어 대를 이어 이곳에서 어업에 종사하면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고대 유대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갈릴리에 오래 살았던 분입니다. 정확해요. 갈릴리 지역에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330척에 이르는 배들이 어업에 종사를 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참 많은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시몬과 안드레의 배도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투망질하는 모습을 해변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보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초청은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약 성경을 읊는 소리를 듣고 또 태어나서 그 구약 성경을 늘 배워왔던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건 깜짝 놀랄 그러한 초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두 달째 예레미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뭡니까? 유다 나라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사람을 낫게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 여기저기 특별히 선지서들에 보면은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표현이 군데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여 대행자로 일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람 낚는 어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지금 신약시대로 넘어온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야. 그러니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말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익히 알고 있었던 그들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예레미야서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대행자의 역할을 지금 맡기신다는 거네?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만약에 사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더라면 상황은 또 달랐을 거예요.
이 웬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라고 하면서 그냥 쓱 지나쳐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베드로와 그 형제인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말하죠. 안드레 있는 자리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안드레가 따라가요. 예수님 거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과 장시간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확신을 가져. 아, 이분은 메시아시구나. 집에 불이 나게 가가지고 자기 형 베드로를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가서 봐야 된다고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다 그 밤에 밤새워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둘 다 확신을 가져. 이분은 메시아다. 메시아다. 또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공관복음이지요.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의 사건을 좀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시몬과 안드레가 밤새 지금 그물질을 한 거예요. 투망질을 한 겁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완전 업으로서 대실패를 처참하게 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주여, 내가 밤새 했지만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두 배에 꽉 차도록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그들이 무트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납니다. 전문 어부인 내가 평생 이걸로 먹고 살았지만 못 잡았었는데 한 마리도, 이분 말 한마디에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분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신적 능력에 대한 경외심에 두려움이 확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그가 예수 앞에 무릎을 탁 꿇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관용꾼은 하나님을 뵙는 사람이 하는 경외감에서 두려움에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봤다는 거죠. 메시아를 봤다는 거죠. 납작 엎드린 그 모습. 그런데 동업자로 그 모든 과정에 함께했던 요한과 야고보 역시도 이 상황을 보고 겪으면서 그들도 역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배경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만선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그냥 흘려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평생 어부로 살아왔고 가만히 있으면 또 평생 그렇게 어부로 근근히 먹고 살 그들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전 캐스팅,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도전을 예수님이 던져주시니까 그들이 그걸 받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처럼 우리도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알바를 뛰고 공부를 하고, 근데 이게 계속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 삶에 우리가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청혼의 꿈을 가지고 인생 청사진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뜨거웠기도 했지만 점점 세태 속에서 우리가 섞여가고 절망의 벽에 부딪혀가면서 그거에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점점 풀이 꺾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수동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며칠 전 어떤 유명한 시인이 인생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게 지긋지긋하다, 삶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써놓고는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야, 이 사람이 이거 자살 암시하는 거다 해가지고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인이 아니나 다를까 뭐 한강 다리에도 갔었고 종로에 있는 높은 빌딩 옥상에도 올라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버뜩 생각드는 게, 내가 여기서 그렇게 해버리면 나의 이 육신을 수습하는 사람들이, 이 흉물스러운 나의 육신을 수습하는 그 트라우마에 평생 시달릴 걸 생각하니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집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어도 누구나 때로, 야, 이거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현실을 벗어나려고 그냥 밤마다 술을 퍼마시고, 어떤 분들은 마약에 손을 대고, 어떤 분들은 도박에 손을 대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일상에 그냥 지긋지긋해가지고 여행에 그냥 빠져버리곤 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행하는 거에 그냥 때만 되면 그냥 여행 가고 막.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여행도 못 가니까 또 그냥 꾀를 부려가지고 항공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그 공중을 계속 뺑뺑 돌고 있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럼 거기서 기내식 한번 얻어먹고는 다시 착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생겼잖아요. 그거 그냥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내면서, 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여튼 끊임없이 성공을 향해, 성취를 향해 막 다른 박질 치는 것으로 그 마음의 헛헛한 마음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또 계시고, 어떤 분들은 육체의 쾌락과 일탈을 통해가지고 그 짜릿함을 통해서 그 삶의 무미건조함을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하는. 하지만 그게 진정한 해답이 되나요? 안 되지요. 여러분, 해답이 뭔가요?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 차원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걸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생생하게 내 삶에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원래 계획해 놓으신 비전과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럼 굳이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줄 필요도 없고 환호해 줄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길을,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습니다.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예수님을 진짜 알아가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그런 감격이 있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그 갔던 그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한 분이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는 전 세계에 임팩트를 끼친 교회입니다. 특별히 예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청소년기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사업가, 부유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내 사업을 이 아들이 물려받아야 해. 통을 키워야 해. 그래가지고 그냥 호롤단신으로 세계여행을, 일주여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표들을 그냥 잔뜩 끊어가지고. 고등학생 졸업하자마자 세계여행을 돈 거예요. 남미에 갔고 아프리카에 갔고 아시아에 갔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마지막에 이제 미국 돌아오기 전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코파카바나 해변, 세계 3대 해변 중에 하나인 거기에 딱 호텔을 잡고, 이 빌 하이벌스 청년이 그 밤, 마지막 밤, 그 멋진 야경을 보면서 이제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많은 생각했겠죠. 내가 돌아왔던 많은 나라들의 특징들,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버지의 의미가 분명히 이 세계여행 중에 있을 텐데 뭘 원하시는 걸까? 막 하여튼 복잡한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음식 먹는데 옆에서 노부부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쓰지 않고 입지 않고 먹지 않고 죽을뚱장뚱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은퇴해서 이렇게 이제 이 유명한 남들 부러워하는 해변에 와가지고 이 전경을 보면서 근사하니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니까 우리 정말 잘 살지 않았어? 그 부인이 맞아 맞아 하면서 막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젊은 이제 갓 20대가 되는 빌 하이버스 청년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저게 인생이란 것인가? 정말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입지 않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쳐서 은퇴해가지고 이 해변에 와서 음식 먹으면서 우리 잘 살았다 하는 것이 정말 인생 그건가?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그것밖에 없는가?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충격을 받고 자기 호텔방에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요 정말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무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그렇게 전 세계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 삶을 기도했던 것처럼 그 주님을 붙잡고 걸어왔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 깊게 진짜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진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진짜 만족스럽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뭐 박수라든지 뭐 그런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때문에 정말 감격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현장이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자,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이요.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요, 이 영적인 로또를 그냥 콱 맞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땀 흘리고 눈물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 인생을 확 뒤집어가지고는 뭔가 하여튼 정말 성취를 이루고 그러한 삶이 되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요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해변가에서 선탠하면서 해수욕하고 유유자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새 가지고 손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그물을 던지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그물을 깊고 물때에 맞춰서 내일 그물질할 것을 생각하며 열심히 그물을 수선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 찾아와 주십니다. 그분 그들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꾀죄죄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소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몇 마리 안 되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그때의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불러서 기름 부어주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2결의 소를 아버지의 밭을 가꾸고 있던 그때의 그 시점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후계자의 지명을 하지요. 기드온 역시도 밀을 타작하고 있던 그 수구하고 땀 흘리던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부름받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을 보면 다 빈둥빈둥 여유자적이 아니라 열심히 정신없이 땀 흘려 일하면서 수고로이
그렇게 뛰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을 맡기셨죠. 그 일을 잘함을 통해서 세상을 주님을 대신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 따먹고 그에게 선악과 내밀 때 그때 자기의 하나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부지런하게 감당하여 꾸짖고 원위치를 시켰어야 되는데 아이 아담이 게으르지 않습니까? 그 일을 방기를 해버리고 그냥 무책임하게 동조를 하면서 그렇게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때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타락과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역사하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면서도 게으른 삶을 우리가 산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세시대에는 7대 죄악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었습니다. 방선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980년대 초반에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 공부하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간에는 공부하고 야간에 8시 이후로부터 자정이 훌쩍 넘길 때까지 그 빌딩 청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하실부터 고층 위까지 막 계단 다 복도 다 청소하는 그 일을 하니 이 몸이 남아나질 않죠.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몸이 힘든 것도 죽겠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정신적 부분입니다. 이 일을 하는 의미가 이게 안 닿는 거예요. 내가 유학하러 왔지 내가 이 남의 빌딩 청소하러 이 미국까지 온 거냐. 이게 얼마나 고통이고 스트레스인지. 어느 날 그날도 역시 그 일하다가 다 집어쳐버리면서 막 그 자리에 앉아서 막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공부하러 왔지 제가 청소하러 미국 왔습니까?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그냥 뭐 기도를 했다지만 이게 막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걸 한 거죠.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마음을 뒤흔들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다면 내가 공부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지만 이 청소하는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청소를 할 때마다 몸은 정말 파김치가 돼서 똑같이 옛날과 같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지 못해서 했는데 이제는 신이 나는 겁니다. 몸은 힘들어도 야, 내가 지금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 주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다.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맡기신 과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신학교 3년 동안 다니고 유학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절대로 교실에서는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그가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이 이게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있다면 절대로 이게 내게 될 수 없는 말씀인데 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가 이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론을 설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또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성직자만 성직이 아니라 빵 굽는 사람의 그 제빵의 모든 과정이 성직이고 청소하는 사람의 그 바닥을 쓰는 과정이 성직이고 그러면서 그가 진짜 일터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치와 정의가 딱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선기 목사님은 지금 대한민국
그 크리스찬들, 그 교계에서 일터 사역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죠. 그 정말로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 생활 전선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십니까? 사업하십니까? 가정주부이십니까? 아이들 키우느라고 막 허덕허덕 하십니까? 알바 뛰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유일한 관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의 문을 열어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삶의 방향 전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베스트셀러가 된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이제 냈던 첫 번째 책인 것 같은데 진짜 잘 썼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사서 보세요.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이 골자가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년들이 농구 스타들을 아주 그냥 우상화하잖아요. 마이클 조던의 그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큰 그 사진을 딱 벽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 옆에는 또 예수님 사진 붙여놓고 그렇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도 내가 팬이고 예수님도 팬이에요. 그냥 그렇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도 가고 신앙생활 연륜이 깊어지면서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진짜 알게 된 거죠. 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연예인이나 어떠한 스포츠 스타가 팬들을 거느리고 싶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예수님은 전혀 없다. 수많은 팬 예수님은 다 필요 없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단 한 명의 제자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이 책의 골자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단지 지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예라고 말로만 또 동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그물과 배와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물론 성경은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기록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아버지 세베대를 잘 설득을 하고, 아버지 우리는 어부 노릇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고 놀라운 기적을 베푼 하나님의 아들인 것 저희가 분명한데 저분 따라가면서 우리는 인생에 정말 저분이 이끌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를 좀 놔주세요 하면서 설득하고 인정받아서 아버지 떠나간 그러한 과정을 분명히 거쳤을 겁니다. 분명히. 여하튼 모든 것을 놔두고 아버지를 따랐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가 된 그들을 통해서 진짜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그들의 가정 배경이 얼마나 좋으냐, 그들이 얼마나 은사와 능력이 많으냐,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삶의 방향 전환을 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안전보장이 될 그물과 배를 끝까지 놓지 않고 삶의 방향전환을 완전히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그물과 배는 그들의 뭐가 됐을까요? 그들의 감옥이 됐을 겁니다. 인생 감옥. 헤어나올 수 없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예수님 잠깐 만났다가 떠나가 버리신 나중에 인생에도 그 배와 그물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인생으로 살다가 머리가 하얘진 어느 시점에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그 예수님 만났던 시점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정말 땅을 쳤을 거예요. 그때 왜 내가 이걸 버리지 못해서 여기에 감옥되어 내가 인생의 황금의 시기를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가. 나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하고 말았을 겁니다. 홍콩 배우인 주윤발 있지 않습니까? 저우름파라고 하죠. 이 중화권에서 탑스타 중에 탑스타 아닙니까? 저 때는 뭐 첩혈상웅, 뭐 영웅본세, 여기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런 걸 얼마나 뭐 날리지 않았습니까? 헐리우드에도 진출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 이분이 지금 60대인데 재산이 8천억 원대입니다. 8천억 원, 8천억 원. 근데 여러분 이분의 한 달 용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일까요? 11만 원. 우리 중에 많은 분들보다도 한 달 용돈이 적어요. 11만 원, 8천억 원 자산가가. 차도 슈퍼카 막 수십 대 골라서 타고 다닐 수 있지만 버스 타고 다닙니다. 휴대폰도 스마트폰인데 그 스마트폰도 17년 동안 쓰던 폴더폰이 고장나가지고 할 수 없이 바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묻자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평화롭고 평온한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보통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뭡니까? 유명세도 다 가져봤고 돈도 많이 벌어봤지만 그게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삶의 방향전환을 해서 자기는 평범, 아니 그보다 이하의 삶으로 그냥 그렇게 살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행복 수준이 아니라 진짜 행복, 진짜 만족, 진짜 충만함, 그리고 평생 후회하지 않는 비결, 게다가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알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그냥 이거 다 버리고 그냥 아프리카 가야 된다나? 여러분, 그런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처럼 나를 놓아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내적으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개야, 너 요거 요거 좀 그 부분 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방향전환 조금 할 수 있겠니? 너 요거 요거 좀 이렇게 제자답게 좀 그 부분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에 순종해 나가는 거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되면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어느 한 시점이 돼서 내 삶을 되돌아보면 경이로울 겁니다. 야, 내가 이러지 않았다면 절대로 오늘의 내가 될 수 없었을 텐데 나 정말 옛날에 비해서 진짜 예수님 더 알아갔고 더 예수님 제자답게 조금 더 살아가고 와, 내가 이렇게 변해가네 라고 하는 신기한 깨달음 가운데 우리는 감격하는 그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최선의 삶,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에 한 걸음 발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 그렇게 나아가요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